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 강남. 첨단 산업과 패션, 유행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강남을 찾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성형외과, 특히 의학, 특히 미용 성형수술의 레벨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우리 저 인적 파워도 아주 좋고. 한국이 성형이 우리 의사들의 술기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주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마다 어떤 곳은 빌딩 전체가 모두 성형외과. 외국어 간판까지 등장할 만큼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곳 강남. 이에 강남구는 메디컬 투어 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병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피부과까지 각 나라의 통역사를 배치해 원하는 병 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3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중국의 파워 블로그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국 성형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 것. 한국 성형외과 견학은 중국인들이 직접 요청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저마다 개인 블로그에 한국 성형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자 취재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침 리포팅을 마친 블로거에게 한국 성형에 대한 인상을 물었습니다. 我当然听过很多了。那您关于韩国整形这个行业是怎么样看的呢？我感到其实说，做的非常的干净，而且呢，我认为这是一个确实符合国际标准的这样的一家医院。我不知道韩国的每一家医院是否都是这样子。如果真的是都是照这家医院这样经营的话呢，那么韩国的整容业应该是会被全世界的人所接受的。 그러나 이날 정작 한국 언론들은 성형외과 취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직원은 밖에서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우려해 한국 언론들의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건 며칠 전 중국에서 방송된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성형 수술의 부작용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한국 성형 관광에 대한 피해와 불만의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성형 시장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들이 왜 한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일까? 제작진은 한국 성형을 비판하는 네티즌 가운데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한 중국인과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두 달 전 한국에 들어왔다는 양 씨. 강남 성형외과들이 집중된 압구정역 근처에 살고 있다는 그녀. 한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온 건 이번이 두 번째. 체류 경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한 달에 50만 원 하는 고시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방에는 1인용 침대 하나와 두 개의 여행 가방이 전부. 지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就是我做的那个脸型手术，全鼻，双颚手术，双颚手术，它是把我的嘴巴往里推，往上抬，往里推，就这样，把嘴巴往里，然后我现在嘴巴就太凹了。 지난 3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양 씨. 여기가 지금 이만큼 들어갔어. 잠깐만. 여기가 지금 입이 완전히 들어갔죠. 게다가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도 맞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여기가 들어간 거네요, 그죠? 네. 이 한번 크게 벌려보는 거. 아. 발음이 새고 입도 벌려지지 않는 그녀는 이 모든 게 양악 수술을 받은 후에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수술 전후에 입을 비교해 보면 아래턱과 입술의 위치가 수술 후 후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악 수술을 비롯해 V라인, 광대까지 세 부위를 수술하는 데 든 비용은 수술 계약금으로 걸었던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3천만 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치아 교정을 위해 해당 병원에 있는 치과에서 85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 것. 그 병원에 3,850만 원이 들어갔네. 그죠?对，我希望他们赔偿我这个钱，然后再赔偿我这个在韩国的这个就是这次来的吃穿住。 费用，还有一些精神损失费，因为我每天连续两个月都是早上五六点才睡着，然后根本就睡不着。 수술 후 한 달간 교정을 했지만 너무 아파 포기했다는 양 씨. 양치질에서 밥 먹는 것까지 힘든 지금 그녀는 교정이 아닌 재수술을 생각합니다. 因为我就是有一点凸嘴，然后不太喜欢这个样子，我就是想，嘴巴变得好看一点。他给我弄的，真的让我把我弄得很丑。 양악 수술로 유명한 그 병원을 찾아가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기대했던 그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떨어지는 양 씨. 자신의 얼굴을 본 친구들은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성형 수술을 꿈꾸며 마침내 인생을 걸고 찾아왔지만 양 씨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就是如果我这个双颌手术没有失败的话呢，我现在人呢肯定不是在这边，我肯定是已经开始我的新生活。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양 씨는 언제쯤 이 비좁은 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에 따라 한국 연예인처럼 성형을 하고 싶은 외국인의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형 1번지 강남 역시 외국인 환자들로 성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형 관광으론 외국인들 모두 그들이 원하던 얼굴을 가지게 됐을까요? 앞에서 본 양 씨는 오래전부터 성형 기술이 뛰어난 한국에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꾸던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국의 성형 기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양 씨의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양 씨의 수술 상태는 어떤지 전문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첫눈에 본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 수술을 받은 거예요. 턱 수술을 받았는데 this area is good, but this jaw area, upper jaw and lower jaw, is not 너무 지나치게 서양인
화하면서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얼굴형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턱뼈 자체가 너무 뒤로 후퇴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강 기능이 제대로 안 되죠. 양 씨의 입은 돌출 입이라고도 해서 위턱은 전방으로 나와 있고 아래턱은 무턱의 형태로 후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양악 수술을 진행하면서 아래턱을 지나치게 후퇴시켰다는 것. 잘하시는데 이 오늘 보세요. 이 SF9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이 정도면 특히 아래 입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뒤로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이 안다네요, 그죠? 예. 보통 동양인들의 표준 얼굴은 턱 끝과 코, 입술 라인이 닿는 형태이고 서양인의 표준 얼굴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입술이 너무 들어가 있고 그 아래 입술과 윗 입술의 관계가 입을 쉽게 이렇게 담을 못해요. 입 담으로 봐요. 입술 close your lip.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죠? 힘을 꽉 줘야지 담을 수가 있어요. 입술 자체도 지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고. 제작진은 또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양 씨의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만약 이게 기준이라면 윗 입술이 기준인가요? 그냥 맞죠. 그 양쪽도 틀려요. 지금 대칭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입도 어떻게 보면은 예쁜 입이 아니고 지금 그때는 입이 살짝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오늘 턱이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무턱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입은 오늘 꺾은 턱을 빼냈어요. 양악 수술이란 턱 교정술의 하나로. 상악과 하악의 뼈를 잘라서 두 개로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뼈를 이동시키고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 씨에게 양악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이었을까요? 맞아 해야죠. 양악에 대한 비용은 커요. 이게 엄청난 시장이에요. 2, 3천 정도 되는 큰 수술 시장이고 이제 큰 돈이잖아요. 어느 의사나 2, 3천을 한 번에 하루에 벌 수 있다고 하면 꼭 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양악 해당한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시술이니까요.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이 시술을 하면 교환자실에 이동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후기 쪽에 문제가 되고 사람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한 후에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체크업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와서 교정치료를 몇 차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 외국인 그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 네가 최소한 수술 후에 몇 번 나올 수 있는지 이쪽에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토탈 금액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환자를 보는 게 낫고 수술만 하고 던져버릴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망신이에요. 두 전문 의료부터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양 씨. 그녀는 자신의 수술이 잘못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不是院长给我做手术的。 一般来说，谁接待的，就是谁接待的院长，就指定这个院长。你咨询这个院长，一般都是这个院长给你做手术。那他当时没有说吗？这个很重要。有没有他跟你说？然后他跟我说了嘛，我当时就又确定的问了一遍，我说你会给我做手术吗？他说是我呀。 대표 원장의 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에 임했던 것. 의료 진단서 또한 대표 원장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양 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양악 수술을 담당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한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강남에 위치한 해당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뭐 님은 지금 뭐 지금 진료 중이시죠? 네, 진료 중이고 치료 중이시죠. 거의 저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저희 원장님 원칙이 환자 치료나 치료 의사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는 변명이나 핑계 생각은 없고요. 네, 네. 아 이게 취재 내용이 분명 피해자로서 혹은 한국의 성형 건강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든 뭐 같은 뭐 이름에 밝히나 안 밝히는 관계자한테 취재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쭉 적어주면 저희가 성실하게 다 답변할게 인터뷰를 하든 답변을 하든. 그 후 제작진은 공문과 함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정리해 해당 병원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오전, 병원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대신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병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 씨의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양 씨가 수술 후 회복기 중에 다른 병원에서 코와 턱 끝 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질문한 다른 의사의 수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과연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양 씨의 주장은 한국 성형계를 향한 모함일까? 아니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진실일까? 제작진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다른 병원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바울보의 그 페이도 있는 선배가 있는데 때문에 장갑을 안 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도 하루에 30개 이상의 수술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일을 계속한다 해도 30개를 하려면 10분, 15분 단위로 수술을 끝내야 되는데 되냐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 3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의사가 여러 명 있는 일부 대형 병원에선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프로 레포드인데요. 원장님들이 다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원장이 안 해요. 근데 뭐야, 중국 사람들한테는 원장이 성형한다고 하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성형마취하고 뭐 모르죠. 중국 사람방에 가는데. 환자만 모르는 한국 성형계의 관행.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연 병원의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 특별하게 그 사람을 정확히 선택했을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사기고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라는 거는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선생님에게 뭘 교육받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이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가르친다고 하면 난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손에 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거는 액수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형사적으로 사기,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 강남의 건물마다 빼곡히 들어선 성형외과들. 땅값 비싼 이곳을 병원이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06년 180여 개였던 성형외과는 해마다 2, 30개씩 증가해 2013년 6월 현재 300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내과, 산부인과 같은 다른 과 의사들까지 성형외과에 뛰어들면서 성형 미용 관련 병원은 강남에만 600곳이 넘습니다. 일찌감치 성형의 메카로 자리 잡은 강남. 서울의 70% 이상이 몰려있을 만큼 이곳의 성형외과 병원은 포화 상태입니다. 알기로 성형외과가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의료 수요가 많이 빠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방학대만 성수기고 방학대가 아니면 비수기거든요. 근데 그 비수기를 채워주는 거는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성형 수요는 이제 옛날에 사용하지 않았던 미총적 수요 부분이 다 소비가 됐어요. 이제 1년마다 들어오는 새로운 환자 갖고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계에 왔고. 새로운 고객 창출이 절실했던 성형외과에 이번엔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의료 관광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거리나 커피숍에서 쉽게 마주치는 붕대를 맨 사람들. 성형 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입니다. 1년 전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통해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한 여성. 그 후 안면 신경마비로 눈 크기가 서로 다르고 턱은 세균에 감염됐습니다. 게다가 턱은 오히려 더 길어져 고통을 받게 됐다는 모진현 씨. 지난 8월 19일 그녀가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방문.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모 씨. 2012년 연말 결혼을 앞둔 그녀는 결혼 자금을 쪼개 한국의 성형외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就是本身是想多花钱，然后想要自己更漂亮一些，但是没有想到现在是这种结果。你知道，不是说单纯的这种这个面容的这种损害，其实对我的一个身心精神方面压力特别大，因为本身我工作特别忙，然后你说我每天我见的都是一些开发商的一些老板，我每次跟他们沟通。 笑我都不敢笑，包括我跟我男朋友，我都是捂着脸笑。你说这种状态，你们能体验到吗？你看，就这个，这块是特别严重，对，就是这个能抬上去，这个笑肌能抬上去，然后这边就抬的就是特别的不自然。嗯嗯。中国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쪽 볼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것. 게다가 귀의 연골을 빼 눈 밑 지방 이식을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모 씨가 성형 수술을 받은 부위는 모두 7군데. 우리 돈으로 3,500만 원이 넘는 돈을 성형외과에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자 올해 2월 그녀는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지방 이식과 턱 등 네 곳에 대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그녀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형 수술로 결혼까지 무산된 모 씨.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보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是因为我已经尊重他们意见，让他们给我做修复了，但是根本他没给我修复好，而且根本不拿我们病人当这个。 中国客户吧，当这个人看给我感觉，我这眼睛那么严重，他还跟我说。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던 20대의 그녀, 그 시절을 바랐던 건 욕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뻐지고 싶어 한국을 찾았던 모 씨, 그녀는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모 씨는 성형 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첫째, 병원이 턱에 있던 필러를 빼지 않고 보형물을 넣어 세균에 감염되고 턱은 더 길어졌다는 것. 当时我做这个照片的时候，我的这个收据上都已经有了，取玻尿酸，包括这个，你说给我取出来，你当时你跟我说的是不是取出来？取不出来，你为什么还你还要收我的钱？ 훨씬 그 수술 전보다 길다고 하시고요. 길다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때 상담 받을 때는 분명히 필러를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 제거 못해요. 필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다 제거한다는 소리 못 알아합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의사가 그런 소리를. 둘째, 얼굴 신경이 손상돼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점에 대해 병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전히 네. 지금 지금 달상취, 지금 근본 달상취.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네요. 마지막으로 지방 이식 후 한쪽 눈 밑이 딱딱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푹 들어가가지고 여자들 지방이식을 지방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조금 과하게 해줬는데 그 과한 게 살아가지고 저거 해결하려면 네. 긁어만 내는 데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예, 그거는 어려운 수술이 하나도 안 해요. 저기 경련이 아니, 경련은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게 내가 해가지고 생겼는지 벌써 여기 있을 때 조금 생겼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찍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차 하고서는 저희한테 그거는 이 사람 주장이냐. 딴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요 부분만 해결해. 그럼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무서우면 딴 데 가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이건 본인 자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자는 의사의 답변에 할 말을 잃은 모 씨. 한국까지 날아오며 기대했던 답변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 씨는 어떻게 이 병원에 오게 된 것일까? 那这么多怎么办呢？就通过中介，因为我觉得中介是比我们专业，同时应该是既然收取中介费嘛，他应该为顾客就是属于负责任，所以通过这个韩国的中介就找到了这个整形医院。介绍了一个医院吗？
对，就介绍这一个。这个也是让我非常生气的，因为当时这个中介所介绍完之后呢，我就要求上别的医院去做比较，他就非得不让我去，就非得要强行在这做，说。 2009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의료 관광을 채택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유치를 하려면은 유치 알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에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법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외국인에 한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유치업체는 의료 상식이 없어도 1억 이상의 보증보험과 자본금, 사무소를 설치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을 추천한 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 등록업체. 모 씨는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회사 대표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모 씨는 책임을 묻기 위해 유치업체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병원을 추천했던 직원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 당시 회사 대표를 만나 그녀의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고객을 소개해준 데 대한 수술료의 대가만 받는 거야. 그 당시 직원이 몇 군데 가는 중에 간다가 그게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직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고. 但是我不希望就是说你们推卸责任，这个是我不能愿意看到的，因为从第一次修复的时候，我就一再去强调这个问题，是说一是你要保障。 고객이 그 수술 결과가 이랬든 저랬든 된 거는 책임이 없어. 그건 책임이 있어. 누가 중결 하겠어요. 병원에서 사장님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내를 아는 게 회사를, 나 회사를 알아요? 회사를 그랬죠 중요한 그럼 회사를 뭐라고 하면은 알아요? 이름을 뭐라고 하면은 알아요?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이제 X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거 맞나요? 저는 처음 들었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친구랑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 당시 X를 했을 때는 네. 수수료 같은 거 없이 그냥 전부 저는 그런 문제는 모릅니다. 네. 그건 누가 알죠? 전체를 이제 받으시고 이런 거는 각 자기가 상담한 실장들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상담 실장님은 지금 네, 안 계세요. 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모두가 갖춰야 하는 등록증. 그런데 병원의 등록일은 모 씨가 수술 받던 6월보다 늦은 11월입니다. 2012년 11월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011년, 2012년 6월에 환자를 유치했고 그럼 이제 이 의료기관 등록하기 전에 이제 이 환자를 보신 건가 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저도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야겠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증 없이 유치업체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건네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치업을 하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으로 네. 외국인 환자를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네. 우리나라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이 네. 예, 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아닌데 가서 진료 받는 거는 네. 불법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유치업체를 이용해서 소개받은 외국인을 진료한다? 네.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왜냐면 유치라는 거를 통했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성형수술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을 지는 성형외과나 유치업체는 없는 대한민국. 그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성형수술을 위해 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然后我的手术之外，我会告诫他一定要慎重，千万别来。真的，这是我的一个实话，因为我觉得还是那句话，除了技术之外，我觉得医德不好。 지난해 4월 문을 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이 의료사고 등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중재를 통해 병원과 환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이 합의를 본 건 17건, 1,200여 건이 넘는 한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은 1% 남짓한 수준. 아직 외국인이 이용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건 형님이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까? 저희 기관을 통해서
어떤 상담을 받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어떻게 구비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증빙 자료를 구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아마 외국인한테도 좋은 결과로 혹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료중재제도는 사실 병원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국내외로 널리 홍보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의료기관의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에 등록 유치업체 안에 소개알선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일부 성형외과들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만 데려온다면 어떠한 형태의 브로커든 환영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실제 병원과 브로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성형외과가 성수기를 맞는 건 학생들이 움직이는 방학 기간과 직장인들의 휴가 기간. 그렇다면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외국인 환자 유치는 등록증이 있는 유치업체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등록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강남의 성형외과 32곳을 찾아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없이 환자를 소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소개를 진짜 주나요? 주는 것도 있어요. 여름에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수료 만약에 제가 세 명 데리고 오면 한 몇 프로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보통 30%까지 거의 비슷해요. 200이잖아, 230%. 근데 이제 좀 외국인 수가 그러면 좀 달라지세요. 한국 수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증이 없는 불법 브로커. 이들과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병원은 알고 있을까? 그거 자격증 따야 되나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이죠. 의료건강 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이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쉬운 유법을 접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병원이 더 많아요. 괜찮아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이 준비 중인 상황. 그럼에도 병원은 왜 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환자만 유치할 수 있다면 좋다는 것. 그들에게 과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증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화려서. 근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그 일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야 너도 해. 그래서 뭐 필요한지 뭐 보내. 보냈어요. 날라오더라고요. 그거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800여 개. 유치업체는 800여 개에 달합니다. 800개가 넘는 유치업체들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유치업체들은 절반 이하다. 또 그 절반 이하 중에서도 실제로 수익을 내고 정상적인 어떤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그보다 훨씬 작다. 한 백, 한 몇십여 개 정도에 그칠 것이다. 시장 원리상 사실 경쟁 업체가 있다면 그걸 뭐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경쟁을 하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 상대들이 있는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불법 에이전시들입니다. 불법 브로커들인데 그네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받고 있고 게다가 이분들이 시장의 질서를 막 깨뜨리고 있는 게 수수료의 상한선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한선을 최대로 땡겨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영난으로 인해 활동 중인 등록 유치업체는 미미한 상황. 실제로 성형외과를 움직이는 건 불법 브로커들입니다.
제작진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불법 브로커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법 브로커는 30대 중국 조선족 여성. 2008년 통역일을 하다가 의료관광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고 이젠 부업이 아닌 본업이 됐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과 병원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거의 성형외과하고 피부과죠.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치과요. 네. 보통 수수료는 몇 퍼센트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30에서 45, 50까지도 가능했고요. 지금은 일단 업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료관광회사도 있고 해서 15%에서 그냥 많게는 30%까지요 지금.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녀의 한 달 수입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구매 부분은 뭐 한 5천만 정도 되겠죠? 5천만 원? 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와서 불법인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미 뭐 딱 불법이라기보다 어차피 그냥 손님 보내서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불법도 아니고. 혹시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면 좀 단속이나 신고로 인해서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네. 걸리면 같이 병원이랑 같이 걸린데 무서울 건 없죠. 그거에 대한 증거물도 없고. 증거물도 없고. 네. 근데 이런 등록하고 이런 법을 개정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개정했으면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하던가 왜 이렇게 밀증밀증 하시는지 성형외과 아예 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래를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하던가 그래야죠 그냥. 불법 브로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과연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유치업체 중 이제 강남 성형외과 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무등록 유치업자의 활동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단속이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좀 근절을 위한 좀 규제 방안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요? 그거를 그래서 사전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보죠? 그 모든 걸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법을 만든 것일까? 한마디로 좀 진정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친구 가족 같은 경우나 비슷해요. 그래놓고서 제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병원통만 하는 거고요.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에이전시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법적인 요건을 갖춰놓고는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이거를 그냥 관망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관광과 의료 서비스까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 관광 산업. 일반 관광 산업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아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와 수수료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누구도 의료 관광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 관광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결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유치업체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2009년 이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행위가 허용이 되면서 이제 실질 우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선 의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 관광이 하나의 어떤 서비스 산업으로서 키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분야 복지부나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관광호텔, 이곳 10층에 성형외과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 관광 시대에 맞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것. 앞으로 의료 호텔이 시작되면 이곳에 환자 가족들까지 머물 수 있도록 숙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대로 지금 갖추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데가 네. 많나요 지금? 없지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호텔 위에다가 만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용도 변경해서 여기는 영원히 병원이에요. 이제 중국 사람 오면은 좀 해봐야지. 아직 중국 사람이 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국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5월 개업한 이곳은 찾아오는 외국 환자가 없는 게 고민입니다. 중국이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브로커 없이는 환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개판이죠. 뭐 그냥 뭐 환자도 없고 환자가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 접근이 불가야. 앞에 브로커들이 막고 있으니까 바로 데려가지. 여기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병원 선택권이 없다고 돈을 그런 거 해버리면 브로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마들이 악마들. 과연 브로커와 손잡지 않고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 방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몇 달 동안 중국한테 한 명이었어. 한 명. 공식 우리가 하던 뜻대로 한 거는 7월 중순에 한 명이었다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이게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으니까 빨리 더 나빠지기를 잡아야 된다고. 진료 책상 한쪽에 외국어 책을 쌓아놓고 외국인 환자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홍정근 원장. 단어를 나열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외국인들과 성형술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타지에 와서 수술할 때 어떤 불안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네들이 쓰는 용어를 써주든지 그네들이 말을 좀 해주면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진료가 없는 시간 틈틈이 외국어 삼매경에 빠지는 홍 원장. 이런 노력이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환자한테 신경을 쓰고 잘해줘야지 이 계속 이어지는 이 한류 열풍과 성형외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거가 계속 있고 이거 자체가 어떤 국익에도 영향을 주고 좋은 이미지 그게 나중에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자긍심 이렇게 만든다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성형 1번지 강남. 과연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한국을 찾아온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입소문이 성형관광, 한국을 이끌어갈 최고의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 수가 줄건 안 줄건 불법은 불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외국인 환자가 줄어들까 봐 불법을 용인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법조차 시장 원리에 맡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활성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버려 뒀던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한 7, 8년, 5, 6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던 시기가 있으니까 의료 관광만 보면 의료의 품질만큼은 꼭 보증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생명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表情都是很僵硬的，太难受了，所以说我太不舒服了，心里是一种。 好像是这种在外国被人歧视、不尊重的这种感觉，大概就是这种状态。 我后悔，因为我做完这个手术失败了，我都不能回国，都不能见人。 整天过着一种很痛苦的生活。 의료 관광은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유치업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금액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의료 관광객만의 문제가 아닌 의료 선진국가의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의료 관광 제도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환자의 발길이 머지않아 끊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관계 부처들이 떠넘기기식의 태도를 버리고 시급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병원 역시 국위선양의 마음으로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자정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PD추첨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